그리고 청약하고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좋아지고는 있는데 청약 시장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옥석을 가리는 그런 흐름이고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물론 경쟁률이나 그 경매에 대한 지표도 개선이 되기는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뭐 청약에 대한 그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상당 부분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수 심리도 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서 내놓는 자료들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하강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소비 심리 지수가 102.1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놓는 그런 수치인데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보합 국면이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100보다 높다라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보고 거래가 증가를 한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102.1이라는 거는 역시나 0부터 200까지니까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 거의 뭐 반반 정도 수준의 심리 상태라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올 12월, 작년 12월이죠. 작년 12월이 82.7에서 1월 91.5, 2월 102.1이라는 거는 상당히 급속도로 심리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수 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것도 75.4, 5주 연속 개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원에서는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수요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자료들, 뭐 경매 지표 또는 측정 거래량, 뭐 또는 거래량, 그 다음에 상승 거래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추이가 여러 내놓는 보도 자료들마다 같은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앞에 얘기 드렸던 청약 시장하고 경매 시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청약 시장도 지금 2월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.8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. 1월에는 0.3대 1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달률 같은 경우도 33.2에서 1월이 73.8이니까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청약 시장도 상당 부분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선행 지표로 보는 이런 청약 말고도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저하고도 좀 아는 그런 사이기도 한데 지지 옥션에서 내놓는 발표도 보면은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보면 응찰자 수도 8.1명 정도 늘어나서 뭐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것도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값 낙폭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환경이라 뭐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까 부동산원 얘기 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줄여져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서울 안에서는 뭐 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 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. 이런 지역도 낙폭의 감소 속도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청약시장 이런 흐름 뭐 그 다음에 수급지수에 대한 흐름들 봐도 역시 온도차는 확실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잘 보고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.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인삼 대책에서 굉장히 뭐 수혜를 많이 본 것이 서울인데요.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뭐 강남하고 용산만 빠져있는 그런 규제 지역 안에서는 서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 환경으로 투자 수요나 실거주 수요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서울의 지역들 보면은 뭐 은평구나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영등포 자이 이런 지역들 보더라도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, 수십 대 1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밑에 지방이 되겠죠. 뭐 평택 같은 경우는 1대 1을 채우지 못했고요. 뭐 담양도 0.14대 1, 그다음 광주도 0.22대 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역시나 뭐 성적표가 암울한 성적표를 받고 있죠. 그래도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. 12.11대 1 정도 되니까
이런 지역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경매 시장도 살펴보시면은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뭐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뭐 낙찰가율이 전월이 75.8보다 1.2 정도 낮아져서 74.6%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서울의 낙찰가율을 보면은요, 78.7 대비했을 때 1.1%, 이제 전달이 78.7이거든요. 1.1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선행지표로 봤을 때 서울의 흐름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그 양극화가 계속 이어질 거냐,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. 뭐 지방권이랑 타 지역들, 그다음에 기축주택 시장 안에서도 결국 거래 자체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가 상당 부분 좀 더디게 이어질 수 있다.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면 가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급매물 중심이라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신중한 가격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보수적인 가격선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어떤 임차권 설정 등기의 변화가 보니까 심각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천의 집합 건물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793건으로 나왔거든요. 임차권 설정 등기가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 뭐 등기를 하는 건데요. 그러면은 결국 돈 돌려줄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대거 몰려 있는 것들이 인천의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서 신청 건수가 793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이 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. 뭐 이게 급락이다라고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인천이 2년 전에 전국의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뭐 저금리 유동성에 또 풍선 효과에 이런 거품을 형성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거기에다가 깡통 전세 위험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4분기 거래된 실거래가 보면은 인천 지역은 전세가 이하로 거래된 아파트의 비율이 48%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. 왜냐하면 서울에는 깡통 전세가 한 6%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 대비했을 때 상당한 수치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뭐 투자하실 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세금이 나중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최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뭐랄까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은 허그죠.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월에 전세 반환 보증금 대입 면제 금액이 1692억으로 지난달 같은 달에 523억이었거든요. 그럼 224% 정도 급증을 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아무리 전세금이 낮다라고 해도 함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시면서 이런 서울과 수도권, 청약시장, 경매시장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잘 유심히 관찰을 하고 부동산에서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유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